저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어떤 사람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전도 할 거예요. 그 저는 전도도 물론 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살고 제가 정말 하나님 그 친밀감을 이룬 거는 기도거든. 기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해결 막 문제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안 나와. 도대체 아들은 중독이요, 남편은 바람 피워요, 딸은 어디 가서 안 좋은 데 들어가 있어요. 뭐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은 다 떨어졌어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고. 자기 남편은 세상에 자기 생일날 세컨드 손가락 이거 끼고 와가지고 한 방에 데리고 자는 거야. 그럼 미친놈 이 새끼 잘라버려야 돼. 그런 것들. 그러고는 세상에 자기 부인 생일날 그년 데리고 와서 자빠져 자놓고 밥 반 차려준다고 또 두드려 패는 거야.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런 샹 너무 새끼 때 가 데리고 와버리고 내가 막 그랬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다리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살려줘. 내가 어떻게 살려줘 그거를. 내가 그놈의 새끼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녀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든지 어떻게. 그러는데 답이 한 가지지. 뭐 어쩌겠어. 그래서 40일 작정기도해. 그게 답이지. 어쩌겠어. 40일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여기에요. 이 장소. 여기 40일 작정기도 해. 네. 세 번씩 예배드리고 죽기 살기로. 네. 3시간씩 3번 9시간. 밤에는 또 12시 넘기까지 또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12시간 하는 거지. 밥 먹고 돌아서면 기도하고 밥 먹고 돌아서면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일인 거지. 이제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밥 먹고 돌아서면 기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도 실사원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정말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데서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40일을 시켰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간단하게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전도사님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세상에 방보증금도 없을 만큼 재정은 바닥을 치고 신용불량자 됐고 남편하고는 떨어져 있고 지방에서 일을 하니까 애는 집이 가난하니까 잘 안 들어오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 기도만 해. 기도. 미친 듯이 너는 기도를 해. 그래서 지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더라고. 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제가 병원에 지 아빠 입원해갖고 신방을 갔는데 이놈이 나를 있죠. 아주 쌩까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신랑을 장로님 집안의 아들로 신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믿음이 막 자라고 딸이 또 시험 한 방에 그냥 교사시험 임용시험 합격해버리고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갖고 딱 인천으로 연합해서 올라오게 하고 집도 사게 하시고 순식간에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고백하기를 지 평생 일하고 다녔대. 평생을 일했는데 날마다 가난했대. 그런데 지금은 미친 듯이 주에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하는데 세상에 모아지고 거두어지고 집사고 할렐루야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를 망각하고 딴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대를 딱 뚫어놔버려. 전대를 뚫어놓으니까 돈이 술술술술 벌기는 버는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이 이제 가난해가지고 이제 쌀을 이제 자루로 사다 먹어야 돼요. 자루로 이제 사다 먹는데 제가 항상 씩씩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꼭 저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짐 자전거 또 내가 또 어려서부터 또 자전거도 잘 탔어요. 그래서 짐 자전거가 뭔지 아시나?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뒤에 이렇게 짐바지 있는 거. 자전거 조그만한 게 3학년짜리가 막 자전거를 그 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야 제가. 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자루 흰 자루에다 했는데 흰 자루가 센 거야. 시장에서부터 자루에다 쌀을 대박으로 사갖고 이제 왔는데 집에 왔는데 자루가 얼렁얼렁. 그래서 야 왜 쌀이 반말이 이제 여기는 소두니까 한 마리고 거기는 대두니까 닷대가 반말이야. 반말을 사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얼렁얼렁얼렁 다 어디 가냐 몰라. 그래 보니까 자전거 지나온 골목마다 하얗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애써서 짐자전거 낑낑거리고 해갖고 씩씩하게 제가 갔다 왔는데 헛방이야 헛방. 헛방 누구 얘기야? 그대들 얘기야. 전대가 뚫어지면 소용없어. 고생해봤자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전대를 막아주셔야 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멸망시킨다는 게 이론으로만 있으면 안 돼. 이 원수 마귀는 도적놈인데 도둑질만 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 싹 망하게 만들어. 싹 망하게 만든다니까. 아주 그것들을 향한 분노가 있어야 돼. 분노가. 무슨 귀신이 착한 귀신이 있어? 정신을 차려야지. 캐릭터가 귀신이 요즘 판을 치고 있어. 귀신하고 얘기하고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무당 귀신이 다 들어가가지고 무당령에 초등학생이 무당령에 잡혀가지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엄마들도 맹탕이 돼가지고 영적인 게 뭔지 교회는 고상하게 다녀야죠. 교회가 무슨 동아리냐?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야 생명. 영적인 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밥이요 밥. 날마다 판판이 깨지고 당하는 거예요. 판판이 깨지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뜨거워도 딴 데는 불이 없대잖아요. 불이. 할렐루야. 불이 없대잖아.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김노기 너는 그래도 미친 듯이 사느라고 달려오느라고 제가 정말 칼끝 위에서 달려왔어. 옆도 뒤도 볼 겨를이 없는 그것이 은혜였어. 한 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게 은혜였더라니까요. 그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은혜였어.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은혜였어. 은혜였어. 은혜였다니까.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내느라고 살다 보니까 나는 불씨를 가지고 있지. 딴 데 어디 가볼 겨를이 없어. 가볼 겨를이 없어. 왜 짐이 무거워가지고 그놈의 짐 지고 가느라고 지나고 보니까 그 짐이 은혜였어. 그 짐짝이 능력이었다니까. 오늘 여러분 등에 짐짝이 짊어져 있어. 걱정하지 마. 기름 부으면 짐이 떠나가 버려. 멍에가 꺾여 버려. 여러분을 괴롭혔던 멍에가 꺾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짐이 떠나갑니다. 모든 멍에가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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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으면 돼. 믿는데 돈 안 들어. 믿어라 믿어라 좀 믿어 믿어. 믿는데 돈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발자그름 한 장다리 요 세 명 앉혀놓고 할렐루야 2015년 저와 여러분을 돌파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 친구들은 뭔지 모르겠어. 아멘 해 빨리 아멘.
아멘. 그 중에 한 명은 약간 띠래 부족해 지적 장애인이야. 걔는 또 너 빨리 아멘 해. 아멘. 내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여기서 막 할렐루야 이러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알면 터진 전대를 막아줘.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 도적은 여러분 도둑질만 해가는 게 아니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짓밟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그것들을 갈아 마시고 싶어서 갈아. 그래서 막 요시아가 너무 좋은 게 바알의 산당을 부셔갖고 변속관을 만들었잖아.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아주 그냥 똥관을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막 저것들을 막 갈아 마시게 이렇게 분노했어요. 분노.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잖아. 오늘 여러분이 그래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럼 귀신이 여러분 그냥 밥이요 밥.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막 고기가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그 성인병하고도 관계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파도를 치고 올라가질 못해. 근데 비늘 있는 거는 막 파도를 치고 올라가잖아. 살아있는 고기는 여러분 절대 물 위에 뜨지 않아. 죽은 고기가 둥둥 떠내려가는 거지. 살아있는 고기는 파도를 거슬러서 팍 치고 올라가. 어떤 파도, 어떤 환란의 파도가 와도 살아있으면 이겨내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살려줘. 되게 해주셔. 아멘. 이곳이 아골골짜기인데 생명골짜기래잖아요. 이제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제 무기가 또 어떤 무기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무기 사용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무기 사용을 할 줄 모르면 그 또한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교재 보시겠습니다. 156페이지. 전쟁하는 데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156페이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전쟁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전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이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기본이야 기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첫 번 간 게 너무 좋았던 게 저는 가위 눌려서 갔어요. 그런데 가위가 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칼을 갖다 놔라. 신약전서 가톨릭 신 그분은 신약전서를 갖다 서 머리 위에 놓으라. 근데 머리에다 칼도 놔보고 그것도 놔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의도 가서 나 이러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보고 따라하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가위 눌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귀신은 깨끗한 귀신 아니요. 친한 귀신 아니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치어다. 나가 나가 나가. 아멘. 대적하래잖아요. 어떤 인간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썩을 소리를 하면 되냐? 교회 다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신자인데 그거 딱 가르쳐줬지. 그래서 또 가위를 눌려서 목을 막 누는데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나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예 했더니 손을 탁 떼더니 뒤로 훅 물러가더라고. 그러고 가위 눌린 거에서 제가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어. 이런 전쟁하는 법을 배우세요. 청년부에서 이제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전도사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그 귀신이 좀 셌던가 봐. 전도사를 째려보면서 야 너 능력 없잖아. 너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무슨 재졌잖아. 귀신이 귀신처럼 잘하는 거야. 야 근데 그 전도사가요 얼마나 지혜가 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지. 전쟁하는 데는 말씀이 무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전쟁을 하는가 하면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허물이 많아 그래 나 그런 죄 졌어 그런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말하고 있는 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할렐루야! 축사 끝나버렸어. 우리가 모르는 게 너 어쨌잖아 그러면 끼갱 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그래 어쨌다고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봐. 너 그래 어쨌다고. 아멘. 아 우리 다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한번 거꾸로 놓고 들어볼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면 오른손 들고 제껴버려. 그리고 자꾸 지서대면 아 그래 어쨌다고. 따라해봐.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냐? 따라해봐. 나도 힘들었어. 아멘. 내가 인정하면 돼. 감추려고 변명하지 마. 아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 어쩌라고. 몰라서 그랬어. 어쩌라고. 가난해서 그랬어. 어쩌라고. 무지해서 그랬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지금 와서 깨달아 보니 아, 내 그때 좀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아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고 나도 후회했지. 아, 그래 어쩌라고. 나 이제라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려.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네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제의 너는 그랬어. 오케이 좋아. 어제의 네가 그랬는데 오늘까지 그럼 너는 개차반이구나. 그런데 어제의 네가 그랬을지라도 오늘 네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니 너 괜찮구나. 할렐루야. 우린 다 사생활 더러워. 아, 저는요 깨끗해요. 털어볼까? 다 더러워.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몇 개가 이게 나한테로 다 향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전쟁하는 데 있어서 변명하지 말고 수용할 거 인정할 거 인정해버려. 아멘. 전쟁하는 법을 알고 전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156페이지 제가 보겠어요. 전쟁하는 데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서 그 시대의 영적 공격을 다루고 맞설 사람을 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대를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요. 그 시대에 사람이 없으면 아이 낳지 못하는 태를 열어서 새로운 씨를 줘버려. 그게 삼손이고 여러분 그게 이삭이고 이렇게 아이 낳지 못하는 세례요한 이 태를 열어서 그 시대에 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씨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일으켜버려. 그래서 영적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킨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 전쟁할 줄 아는 자로 우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전쟁할 줄 아는 자로 일으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을 일으키죠. 바로하고 싸우는데 모세를 일으키고 아수에라고 싸우는데 에서들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21세기 교회에 초자연적인 감성을 주고 원수와 그의 어둠의 나라를 다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서 무기 다루는 법을 훈련시킨다. 이 시대는 감성시대예요. 그리고 여성시대입니다. 여성 지도자가 일어나고 모든 재화가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지게 되느냐? 여자들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시대에 와 있어. 그런 저 여자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드보라를 일으킬 때 바락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바락 같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 지도자들은 내면의 상처를 빨리 딛고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가 받을 보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락은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가 받을 상을 놓치게 되지요. 다른 여인이 결국 말뚝을 박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감성을 쓰시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는데 여성들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자로 다 부름을 받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로.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이게 내 사명인 걸로 알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30대가 아니라 20대들도 막 들어오는 거야. 20대들이. 그 내가 걔들 보고 뭔데 알아듣냐 이렇게 물어. 아유, 너무 좋다는 거요. 너무 좋다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하는 요대로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청년부가 일어나. 아멘? 요즘 우리 주일학교 막 요거 내 영혼이. 예. 지난번에 우리 청주 즐거운 교회 애들 하는 거 봤죠? 이야 너무 잘하잖아. 막 걔들이 요러고 있는 거야. 너무 너무 잘해. 그래서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내 영혼이 하는 거지. 이거 신드롬이야. 완전히 내 영혼이. 근데 이거 하면은 언제 운동할 시간이 있어. 우리가 막 운동도 하고 능력도 받고 충만해지기도 하고 기분도 업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지. 테이프 늘어지네. 테이프 늘어져. 가사는 너무 좋은데 테이프를 너무 오래 돌려갖고 늘어져갖고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제가 좀 한 5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버렸어. 내 영혼이 은총. 그랬더니 아주 뛰기에 너무 좋은 거야. 박자를 내가 뛰면서 맞춘 거거든. 뛰면서 내 영혼이. 또 다른 음악을 갖다 띄워보는 게 이 박자가 안 맞아. 나 주님의 기쁨 등 이 두 개가 최종 올라온 게 이 두 개였어. 여러 개를 막 해본 거예요. 어떤 게 좋아. 근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 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아주 내 영.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이래갖고 탄생된 거야 그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한 것이 아니요. 제가 막 음악 틀어놓고 다 뛰어보고 막 자빠져보고 제가 다 해본 거야. 그랬더니 전 세계 지금 신드롬이 일어난 거야. 그거 틀어놓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계셔요. 살이 10kg? 몇 킬로? 살 빠졌대잖아. 목사님 저 와있네. 몇 킬로 빠졌어? 어? 15kg? 15kg, 우와, 아이고. 돈 내야 되겠네, 돈 내야 되겠어. 요즘 뭐 3kg만 빼도 얼마 막 이러더라. 근데 15kg가 빠졌대잖아. 아, 그러는 내 배는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우리 원목 목사가 세상에 배가 어디 갔어, 원목? 에? 세상에 배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니까? 지금 원목 어디서 자고 있지? 빨리 나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뛰면 운동도 되고 마음도 밝아지고. 할렐루야. 일석우린 2조 갖고는 게임을 안 해. 적어도 일석 4조 5조 6조 막 이렇게 돼야 돼.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멘. 네, 통마당 쓸고 동전 줍고. 잘 맞는다, 잘 맞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자각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돼. 영적 전사로 불렀어요. 우리 만만찮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어. 주먹치고 나이레베도 만만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특별한 소유로 뽑아주셨어. 믿습니까?
그럼 믿어. 믿는 데는 세금이 안 들어. 아멘. 내가 믿으면 그만이지 뭐. 쥐들이 뭐라고 할 거야. 쥐알쥐알 하든지 말든지. 내가 믿는다는데 쥐가 뭐라고 할 거야. 내 믿음이지. 아멘.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주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무기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마귀를 다루기 위해서 영적 무기 다루는 법을 훈련시켜요. 이건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예수 이름. 뭐 예수 이름이 무기지. 이게 왜 능력으로 안 나타나느냐. 머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 건물은 접수될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속에서 나가. 이렇게 하세요.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너희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제한 없이 요청하래 요구하래.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구하라 요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이거는 정욕으로 구했어. 아이고 이건 너무 크게 구했어. 왜 네가 기준을 삼아. 오늘 태평양 바다 이야기 하시잖아. 야,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졸면서 들을 건 다 들었어요. 태평양 바닷물을 가진 자가 물 한 바게스 가져갈까요? 두 바게스 가져갈까요?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한 바게스만 가져가 그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마음껏 가져가시오 이러잖아. 부족하지만 저도 태평양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제게 주신 은혜가 많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실사원생들한테 이렇게 다 가져가. 마음껏 가져가. 다 써먹어. 내가 다 가르쳐줄게. 내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 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갖다 써. 다 갖다 써. 내가 절대 전매특허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 다 써. 다 써. 다 사용해. 다 사용해. 가가지고 막 교회를 살려. 영혼들을 살려. 이렇게 해주잖아요. 왜? 내게 있으니까. 내 머리에 들어있는 내 자본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가져가. 저는 이미 내 자본으로 어마어마하게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줘도 난 또 할 수 있어. 난 계속해. 계속해. 할렐루야. 이 책 가지고 열 번 하면 열 번 다 틀린 얘기예요. 제가. 아셨어요? 왜? 핑퐁이거든. 지금 이 현장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 내가 그것들을 감지해서 읽어내. 지금 이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난 그걸 던져주는 거지. 얘는 뼈대야. 그냥 뼈대 줄만 잡고 가는 거지. 장소마다 똑같은 책 들고 가도 다 다르게 설교해. 왜? 제게는 이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감으로 풍성하게 되어져 있는 여기에 내 자본이 나는 있는 사람이야. 그게 열릴지어다. 그게 열릴지어다. 제한 없이 열릴지어다. 제한 없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자유해져야 돼. 자유해져야 돼.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이제 아직 간판을 또 못 붙였는데 바깥마당의 이름은 만남의 광장이야. 이쪽 저쪽에서 걸어오면 여름에 얼마나 다리도 아프잖아. 그래서 그 풀이 뭔가 하면 들어가서 발 씻으라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거기 이제 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쁘게 해놓을 거 아직 미완성이야. 근데 컨퍼런스인데 그냥 돌리라 그랬지. 미완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물이 냉천이야. 여름에 손이 시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들어가서 다리 좀 씻고 손도 좀 씻고 이러면 피곤이 싹 풀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좀 앉아있다가 들어오려는 거지. 그 물이 다 그냥 하수도로 버려지니까 너무 아깝잖아. 물이 넘쳐 넘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다 쓰고도 남아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저거 산물이에요. 산물. 그 물이 넘쳐 넘쳐. 제가 하나님 앞에 마르지 않는 샘물 달라 그랬더니 저런 샘물 주셨어. 예, 먹지는 마세요. 예. 그냥 하여튼 그런 거니까. 여기 반딧불이 있었어요. 아주 최고급 1급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 시기합니다. 하여튼 발은 담글 수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나 아버지 머리를 다쳐가지고 다 기억력도 없어지고 금식하면서 우리 집도 못 찾아가. 우리 집도 머리를 다쳐서 기억상실이 왔어. 하나님
금식하면서 이 말 설교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 요건 열어주셔가지고 요건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열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내가 울었겠어. 그전에 그냥 보기만 해도 외웠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다치고 나니까. 그런데 대신 암기가 안 되는 대신 저에게 뭘 열어주셨는가 하면 영감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야,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걸 열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려.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거 써먹었으니까 이제 그건 써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거 줄게 하고 그냥 응? 헌신발 줘라. 내가 새 신발 줄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새 신 신고 뛰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던 거 날라갔으니까 혹시 뭐 부도가 나고 뭐가 어려워져서 너무 슬퍼하지만 슬픈 노래는 싫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아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보상해 줄 거다라고 믿어. 고생한 날수 연수대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셔. 그걸 믿으세요. 전에 너희의 피 흘린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갚아주신대. 아우 목사님 난 죄 때문에 매 맞은 건데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도 죄 때문에 뒤지게 맞았는데 결국 그것이 길을 열고 언어를 열고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덩어리도 다 쓰시더라고. 다 쓰셔. 다 쓰셔. 저 보니까 하나님이 별별 것 내가 경험했던 거 다 쓰시더만 다 쓰시더만 안 쓰는 게 없어. 제가 옛날에 그냥 한쪽 다리 흔들면서 이 길로 못 가. 이거 다 쓰시잖아. 다 쓰시잖아. 내가 모시매들 삿바잡고 잡바뜨린 것도 내가 다 써먹잖아. 다 써먹잖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다 써먹게 돼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때 죄 지은 기술 갖고 자꾸 죄 지면 안 되고 성령에 붙잡혀야 되지.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붙들리세요. 예수 이름이 무기야. 다른 걸로는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이름 한 분. 구원을 영혼 구원만 생각하지 마세요. 전인 구원이에요. 재정에서 건강에서 어려움에서 모든 데서 우리 건져줘 건져줘 건져줘. 뭐가?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붙잡으세요. 예수 이름을 붙잡으세요. 이 좋은 예수 이름 공짜로 줬는데 왜 안 써먹어? 왜 안 써먹어? 써먹어야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올해는 빚이 4억 이상 갚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연간 계획표에 교회 빚이 하도 내가 빚의 사자잖아. 교회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 갚아질지어다. 이렇게. 아 그래서 막 갚아가고 있잖아. 지금 갚아가고 있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다 저는 쓰는 거 없어요. 다 교회에서 빚 갚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무기가 아니더라고. 예수 이름이 무기야. 그래서 뭐 딴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나는 믿기로 작정했어. 따라합시다. 나는 믿기로 작정하자. 아, 말해 말해. 아멘만 하지 말고 믿기로 작정하자. 아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나아. 안 믿고자 하는데도 에너지를 쓰고 믿고자 하는데도 에너지를 써. 이왕이면 긍정적인 부분에다 에너지를 써. 믿어버려 믿어버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 진솔아 네 인생도 바뀌었어. 계속 더 바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어. 믿어 믿어 믿어. 아멘. 할렐루야. 밝게 살아. 응. 얼굴에 막 찡그린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성령 대리미로 싹싹 다려. 다려서 막 뽀샤샤샤 빠샤샤샤 이렇게 해가면서 네 큐티하듯이 얼굴에 화장도 찍어 바르면서. 근데 여기 기도하러 올 때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가방에다가 몸빼 한 개씩 넣어갖고 제발 치마 입고 오지 마시고 바지 입고 오시고 아셨죠? 예, 그래서 바지 한 개씩 넣어갖고 옷도 그냥 편한 거 입고 와. 그래서 그냥 자빠지고 굴러고 알아서 해 알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나기만 해라. 죽지 말고 살기만 해라. 살아나기만 해라. 아멘. 살아나기만 하세요. 무조건 살아나세요. 예수 이름 능력입니다. 무기입니다. 저는 예수 이름 하나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어. 두 번째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 우리가 막 성령춤을 추면서 막
하시고 이러니까 아, 제자실 목사님이 저랬다고 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실 목사님이 춤을 치시면서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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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 각색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제자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여러분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한 성령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뛰면서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아멘. 너무 신기한 건 예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귀신 딴지 속에 내가 여기 들어앉아 있는데 이겼던 비결이 뭐예요? 십자가에 쓰신 보혈을 취하여 사면벽에 뿌리고 바라고 덮습니다. 저 십자가의 종탑에서부터 아버지 옆에 도로까지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라고 덮습니다. 저 산등성이까지 십자가를 꽂아 놓습니다. 성령의 불과 불빛 삼중막으로 둘러진칩니다. 이거를 여러분 수도 없이 수도 없이 했어.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꿈을 꿨다고 전화가 왔어. 야 희한하다. 그 옆에 산에 웬 십자가가 그렇게 잔뜩 꽂혀있더라. 내가 기도하는 걸 지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지가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산에 쫙 꽂혀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을 뿐이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거기다가 확정을 시켜준 거지. 예수 보혈 뿌리십시오. 예수 피관세 믿으세요. 예수 보혈 뿌리세요. 제가 디스크 협착 여러분 뛰어봐. 오살리에서는 죽을 힘으로 뛴 거야. 내가 신경을 팍팍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싹 고쳐졌잖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어. 그래서 뛸 때마다 같이 뛸 때마다 예수피 예수피 디스크 협착 고쳐질지어다 예수피 예수피 이러고 뛴 거예요. 아, 뛰어보라니까. 디스크 협착 신경 눌리고 있는데 뛸 수 있겠어? 못 뛰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근데 내가 를 물고 내가 아유 여러분 아파서 못하겠어 이러면 그 몇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되겠냐고 되겠냐고. 그래서 그냥 막 옛날에 뽀빠이 상룡은 청년들 만나려고 막 1년에 뱀을 몇백 마리를 잡아먹는다잖아. 근데 나는 뱀을 잡아먹을 필요는 없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뿌리고 주여 나갔더니 몇천 명이 살아났잖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피 능력 있어.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막 보혈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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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손으로 뿌려 있다고 생각하고 뿌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벌거숭이 임금님 봐봐.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 피가 뿌려지는 게 안 보이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해봐. 아셨지? 뿌려진다고 믿어. 뿌려 뿌려 뿌려. 저는 부흥회를 가서 제일 먼저 십자가 보혈 받아서 싹 뿌려. 뿌려놓고 부흥회 막 시작합니다. 첫 번 찬양할 때 보혈 막 뿌려버려. 그래놓고 하면 그 집회에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돼.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근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을 믿으세요. 보정수표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질기게 늘어서 제가 시편 23편 계속하잖아요. 계속. 이야.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시한 밥상은 안 됩니다. 아버지 아셨지?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돈통도 넘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 이거 한 절만 이거 하나만 외워도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평생. 그거 하나도 못 외워가지고 아니 그냥 다 못 외우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하나라도 암송하라니까. 이거 하나라도. 아멘. 말씀이 능력이요. 전쟁할 때 말씀을 딱 붙
붙잡고 저는 기도하고 문제 딱 터진 말씀을 딱 들이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그리고 막 갖다 대고 계속 될 때까지 석 달이고 몇 달이고 그 말씀 갖고 계속 들이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되더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강력한 방언기도. 예, 방언기도입니다. 그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비결이 뭔가 하면 방언 충만이야. 성령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게 돼.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방언기도로 그냥 막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얼떨떨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얼떨떨해가지고 어떨 때는 알딸딸하지. 알딸딸. 내가 이럴 때 또 안 할 수가 없는 간정이 또 있어. 송파에 갔을 때 송파에서 목회할 때 참 우리 원간 목사 방언이 아주 또 특별한 방언이야. 제가 이제 2층에서 이제 내려서 딱 하니까 밑에가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막 그냥 이 큰일이 났나 싶었고 문을 열으니까 딱 네 명이 앉아서 동서남북에 앉아갖고 야 끝내주는 기도를 하더라고. 세상에 우리 원간 목사는 딱 앞에 앉아가지고 워리바시 한 여자는 저쪽을 쳐다보고 아야야야 어떤 여자는 또 뒤에 앉아가지고 왜 때려 또 한 여자는 저쪽으로 앉아가지고 죽여 그래서 내가 가운데 그냥 자빠져버렸어. 안 자빠질 수가 없잖아. 와리바시 왜 때려 아야야 죽여 그래도 제가 들으니까 막 방언이 충만해가지고 전부 다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무아지경이야 무아지경. 내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지금. 와리바시 왓때리 아야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미친 듯이 해야 돼. 방언 기도를 미친 듯이 하면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진짜예요. 방언 기도를 막 미친 듯이 해버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돌파가 팍 돼버린다니까. 잘 운전하고 갈 때도 한 병짜리 기도원이야. 자가용 있는 사람. 기도원을 맨날 갖고 다니는 거야. 우리 기도원 막 딱 틀어놓고 그냥 쥐어 이러고 운전하고 가면 차가 날라갑니다. 저는 아주 그렇게 방언 기도하고 많이 다녔어요. 강력한 방언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원수막이 축사할 때 방언 기도하면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방언 기도 제일 싫어해. 방언 기도 꼭 하세요. 목사님인데 아직도 방언 못하는 그분은 기적 중에 기적이야. 어떻게 방언을 못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을까. 아, 좀 어려울 거야. 지성이 대단히 높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 그러니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요 쉬운 방법이 있어. 그냥 왜 때려 이거를 그냥 하는 거야. 이거를 막 3시간씩 해버려. 그러면 영감이 팍팍팍팍팍팍 다섯 번째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여섯 번째 찬양. 입에서 찬양이 넘쳐야 돼.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에 눈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궁상스러워.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만 열면은 찬양하세 입에서 막 찬양이 넘쳐야 돼. 내 영혼이 이러고 막 찬양이 넘쳐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다윗의 예배 영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그 예배 영성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예배자가 됐어. 인도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돼야 돼. 여기 앞에 나와서 지금 다 팀들이 나와서 하잖아. 인도자 하면 안 돼. 자기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나 인도자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로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거기서 울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냐. 인도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돌파가 안 일어나. 저는 예배자로 갑니다. 저는 그 예배에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일곱 번째, 견고한 진을 파하십시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견고한 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넘어뜨리며. 아멘. 견고한 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파쇄시켜버리세요. 파쇄시켜. 그 파쇄한다고 또 어디로 가는 건 아니야. 자기 속에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그것이 큰 진을 이루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 할렐루야. 자기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자, 하나님 화살통에 있는 일곱 화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화살들이 됐어요. 우리가 화살이에요.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화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한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가 돼야 돼. 미성숙한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너무나 불행해.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맨날 싸워. 성숙한 리더는 문제가 터져도 그것을 잘 보담아서 덮어서 편안하게 끌고 가.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우리 기장들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부탁을 드려요. 기장님을 세울 때는 꼭 잘 살펴서 세우십시오. 기장이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장이 한 분 잘못 세워지면은 그 반은 성장이 안 되더라고. 발전이 없어. 근데 기장이 잘 세워지면 그 반은 그 기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막 팍팍팍팍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판을 움직이는데도 그러할진데 각 교회라든지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탑 리더로 세우셨거든. 근데 그 리더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 인격이 미성숙해. 그러니까 그분이 연단 받는 통에 같이 계속 연단을 받는 거죠. 빨리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척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분이 인간관계 매점을 어떻게 맺어가느냐를 보면 아직 미성숙하구나 아직 성숙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가느냐.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이제 다 갔어요. 단양인가 그 단양 팔경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두 명의 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가 뭐 바위가 이렇게 있고 저는 이제 이쪽에 뒤에 좀 높은데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밑에서 뭐 얘기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둘이가 이제 장난이었어. 내가 보니까 바위 위에서 장난이야. 이제 장난 처음엔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있는 권사님이 하는 게 조금 태도가 거칠어. 내가 불안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러고 나서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조금 불편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당한 건 요 사람이 부당한 거예요. 난 다 봤어.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좀 부당한 거예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요 한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분은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야. 그리고 일반 회사의 중력으로 있던 그런 분이에요. 여자지만. 그래서 이분이 아주 성숙하게 그 부분을 잘 피해서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러고는 그냥 조용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역시 다르구나.
교회 안에서 이 미성숙한 이 사람은 그룹만 만들어 놓으면 그룹을 깨버려. 이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이 사람은 결국은 다 편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숙한 리더와 미성숙한 리더는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하느냐를 잘 보시면 돼요.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온 가족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성숙함이 저도 미성숙하지만 그 미성숙함이 성숙함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태도거든.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는 태도로 나타나. 관계 맺으면 태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적 전쟁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태도. 이 태도가 영적 전쟁터예요. 자꾸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거칠은 태도 때문에 우리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태도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런 태도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명령을 막 하는 거예요. 명령. 그쪽 가져와. 뭐 어떡해. 그런데 이것 좀 해주실래요? 좀 도와주실래요?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불편한 거지. 상하 관계가 없어. 제가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 15년까지는 다 맞짱 뜹니다. 맞짱 뜨고 그리고 아래로는 한 살도 맞짱 뜨면 안 돼. 예, 나의 법이야. 나의 법.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또 제가 열심 특심이라 아주 깔끔하게 다다다다다다 또 일을 잘하지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면은 김 집사님 아유 정수하시네요. 이쪽도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아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서 치우면 돼. 이 개 같은 성질이 그걸 또 못 치우고 또 빗자루를 집어던져요. 열심히 썰고 있는데 그렇게 시킨다고 빗자루 아줌마가 해. 그리고 안 해.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깨져야 되겠어. 얼마나 깨져야 되겠어. 그때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지. 그게 잘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써먹긴 써먹어야 되겠는데 저 개 같은 성질을 가진 척을 어떻게 하겠어. 강사를 모셨어. 이 강사가 세상에 양을 도둑질해 간 거야. 그 저보다 한 20살이 많아. 전화를 했지. 목사님, 김전도사 오죠. 아, 네, 목사님. 목사님, 제가요, 딱지 떼고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왜? 목사님, 이러고 하셨죠? 아, 뭐, 말을 대답 못해. 야, 이 개새끼야. 너 목사 맞아? 저보다 한 20살 많아.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어? 생각을 해봐. 내가 맞아야 되겠잖아. 그래서 내가 뒤지게 맞았어. 아셨지?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제가 잘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밤에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저요 기도가 안 올라가지. 기도가 안 올라가지. 뭐 다윗이 사울을 뭐 안 죽였다는 저 멀리 있지. 지금 내 입의 법이 바쁜데 무슨 그 법을 지켜 지금. 미성숙하니까. 야, 아슬아슬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개차반인 나를 어찌해야 되겠어. 어찌해야 되겠어. 왜? 어려서부터 저 외동딸이에요. 접은 적이 없어. 뭐든 제 갖고 접은 적이. 아이 봐봐 내가 지게 생겼는가. 키도 내가 더 크잖아. 내가 아주 다마치기도 얼마나 잘하는데. 짤짤이 나 끝내주게 잘해. 고리 짚고 때 잘해. 너무 옛날 이야기했나? 그러니 그런 거 모르면 물어봐. 어른들한테. 그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저놈을 써먹긴 써먹어야 되는데 손볼 때가 너무 많은 거지.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
선정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전수전 공중전 남이 가는 만큼 가면 안 돼. 나는 지하전 잠수전 땅굴전 암벽타기 파도타기 빙벽타기 할렐루야. 그래서 뒤지게 뜯어 맞고 난 다음에는 그분 안내 아멘. 뭐라고 하면 네. 아. 왜? 바로 위에 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눈을 샹 치켜뜨면 바로 날라와 버려. 그래서 눈도 이제 못 뜨는 거야. 그 전에 막 샹 이러고 눈이 돌아 그랬는데 우리의 성숙함을 오래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가 연단받아 미성숙해서 다듬어지지 않았어. 아래 위를 몰라서 꺾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이 안 끝나는 거야. 질서를 모르고 법을 못 지키고 그래서 그 연단이 안 끝나는 거야. 냅두 내 성질대로 그려 성질대로 살다가 뒤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 성숙함 아멘. 네, 두 번째는 암송하셔야 돼. 말씀을 꼭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적용하셔야 돼. 전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씹어먹고 삶아먹으면서 내 삶 속에 적용을 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이빨을 물고 제가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되더만. 아멘. 그리고 불태진의 강력한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 탁 기도 아버지. 이런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기도의 끝을 맺어줘야 돼. 3이라고 자빠지는 사람이 많아. 아이고 뭐가 어째서요 저째서요. 목사님 두 분이 삼각산 굴 속에 생수굴 있어요. 작정기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은 얼마만큼 다니다가 그만 너무 힘들어. 겨울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은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 100일간 올라가는데 40일인가 올라가는데 기도만 하면 누가 옆에서 자꾸 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자꾸 울음소리가 들려. 이게 뭐지? 근데 어느 날 영계를 열어줬어. 천사가 둘이 내려와. 금바구니를 들고 내려와. 근데 자기 기도를 천사 자기에게 오는 천사는 막 기뻐서 그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는 내려왔는데 이 기도를 받아갈 기도가 없어. 기도가. 그러니까 막 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줬어. 거기만 하나님 계셔? 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그 기도에 안 나왔고 이분은 승리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한 분은 세계적 부흥 강사가 되었고 한 분은 여전히 미자립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된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렇게 쓰인 그 그때 작정 기도 내 기도를 금 바구니에 담아서 그 천사가 올라가는 걸 보고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때 했던 그 기도들을 지금 다 이루어주고 있다고. 정말 그래요. 저는 20대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내가 막 기절할 판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어머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불태진의 기도, 강력한 기도하세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탈진하게 만든 후 우리를요 감정적으로 탈진하게 하는 일들을 막 갖다 붙여.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감정적으로 탈진되게 막 해.
그 이제는 그걸 아니까 제가 육체가 약해져 있을 때 지쳐서 피곤해서 일을 마치고 왔어. 그럴 때 막 업무적인 탈진되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해라. 좋은 얘기만. 왜? 지금 체력이 아직 받쳐줄 힘이 없는데 그따 대고 덮어버리면은 내가 완전 탈진 소진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알아서 컨트롤을 잘해야 돼. 원수 마귀는 우리가 탈진 소진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 나무 아래로 내려갑니까? 소진됐어. 체력이 소진돼버렸어. 탈진됐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별,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자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불같이 하세요. 불같이. 기도에 딱 들어가면 집중해서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 미친 듯이. 주여, 주여. 세 번 하면 잔다. 여러분,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162페이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 개와 같아.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감정을 다 낚었지. 그래서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은혜 받으세요. 은혜 속에 담대해져. 그래서 막 두려움이 일어나 좋은 공황장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와 그러면 막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하는 스스로의 방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세요. 금식. 한 달에 3일 금식 기본. 이 3일 금식 건강에도 좋고요. 영적으로 무장됩니다. 금식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사는 우리의 가진 무기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자각하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자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도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실망하잖아요. 오늘 그런 탈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환난 폭풍은 영원한 게 아니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다 지나갑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 봐요. 옛날 일을 말하잖아. 여기서 저는 너무 슬프고 외롭고 어려웠어. 두려웠어. 답답했어. 짜증났어. 비참했어. 초라했어. 서글펐어. 비가 오는 것도 싫고 눈이 오는 것도 싫고. 아, 지금은 비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아. 괜찮아 지금은. 그때는 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렇게 영원히 살다가 죽는 줄 알았어. 지나고 보니까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다 지나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 그럼요. 인생의 소낙비를 만났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늘. 시편 91편. 비밀의 요새.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할렐루야. 그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번째, 영적 생활 일기. 꼭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분석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이게 경청이 안 돼.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아니, 네가 한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요. 경청이 안 돼. 객관적 자기 분석. 아셨죠? 그래서 오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실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실력을 기르세요. 한 번은 부흥회를 가는데 설교 교환을 그만 집에다 두고 차는 출발해서 한참 왔어. 우리 황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아야 큰일 났다. 설교 교환을 내가 집에다 두고 왔다. 어쩌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목사님 그냥 입만 열면 다 아시잖아요. 야, 그래도 교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 그냥 가요. 제 옆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냥 입만 열면 잘하는 걸로 알아. 예. 여러분, 그건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 제가 기도하는 실력이 있어요. 설교하는 실력이 있어요. 훈련시키는 실력이 있어요. 가르치는 실력이 있어요.
싸우는 실력이 있습니다. 경영의 실력이 있습니다. 행정의 실력이 있습니다. 아셨죠? 실력을 갖춰야 돼. 리더십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예능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도록, 실력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 순간이 마지막, 저의 기준, 저의 기준, 매 순간 예배의 제 기준이 뭐냐? 가방 들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일어날 때 가방이 뻘떡 들리면 다시 또 해야 돼. 내 영혼이 또 뛰어야 돼. 힘이, 에너지가 고갈. 여러분, 고갈시키는 건 축복이야. 고갈, 바닥을 치면 튀어오르게 돼 있어. 우리의 에너지도 고갈되면 새로운 신선한 에너지가 올라와. 아멘. 묵은 기름, 쩔은 기름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갈시키세요. 에너지를 고갈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 순간이 지금이 마지막이야. 내일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 일곱 번째는 기도할 때 영적 전사로. 아멘.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여러분 꼼짝 못하도록 나는 영적 전사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무거운 짐이 떠나고 멍에가 꺾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마귀는 우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을 파쇄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줄 읽으세요. 시작. 큰 소리로. 아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리의 깃발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